그러니까 괜히 서울을 수도로 잡은 게 아니야, 여러분, 옛날부터. 그치? 옛날도 저기 조선시대 때도 정약용이도 유배 가면서 자식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서울에 지방칸을 마련하라 그랬어요. 오케이? 부동산의 중요성을 강조한 거죠. 우리나라 뭐 동요에도 부동산이 들어있다며, 동요에도 그래, 동요. 엄마야, 누나야, 강변 살자. 강변 뷰가 중요하다. 그리고 또 기찻길 옆 오막살이 아기아기 잘도 잔다. 기찻길 역세권의 중요성. 뭐 이런 뭐 처음 들어봐요? 그다음에 재개발을 또 강조했던 헌집 줄게 새집다오 뭐 이런 거 재건축이 중요하다. 그다음에 이제 그린벨트 중요성.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? 그린벨트 해제가 어렵다는 얘기죠. 아, 다행히도 어제 밤새 외웠거든요, 이거를.